안녕하세요. 건강유전 유창희 원장입니다. 보스웰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스웰리아는 주로 인도에서 생산이 되는 약재죠.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도 관절염에 좋은 약재로 이 보스웰리아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스웰리아는 소염작용과 진통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한약재명으로는 유향이라고 합니다. 한약재명으로는 유향.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그동안 관절염을 치료하는데 이 보스웰리아, 즉 유향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 기록이 돼 있는 부분을 보면은요, 통증을 먹게 하고 통증 그리고 헌상처를 낫게 해주고 새살을 좀 돋게 해준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유향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면 이 유향, 보스웰리아, 오늘은 이 보스웰리아의 효능을 다룬 논문들을 통해서 보스웰리아의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인데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이 골관절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퇴행성 관절염을 의미하고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보스웰리아를 투여하는 결과를 다룬 논문입니다. 관절에 부종과 통증 빈도가 호전되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고, 그리고 관절의 유연성이 증가되었고, 그리고 보행거리.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무릎 통증 때문에 오래 못 걷는데, 보스웰리아를 먹고 나서는 보행거리가 증가되었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에는 보스웰리아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논문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보스웰리아를 투여를 한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적혈구 침강 속도, ESR이죠. ESR 수치가 호전되었다. 그리고 조조강직과 소염 진통제 투여량도 감소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진통 소염제를 줄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보스웰리아가 어느 정도 진통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만 보면은 일단 퇴행성에도 효과가 좋고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효과가 좋은 것이 보스웰리아죠. 그러면 다음 논문으로 또 한번 보시죠. 요번에는 만성적이고 다발성, 그러니까 오래되고 여러 부위의 관절이 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보스웰리아 추출물을 12주 복용시켰을 때 호전이 없었다. 진통소염제 복용량에서만 약간의 감소가 나타났다. 보스웰리아를 복용하고 통증이 줄어드니까 진통소염제는 줄일 수가 있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다발성 통증에는 영향을 결정적으로는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논문 한번 볼까요? 2008년에 이제 한 리뷰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보스웰리아는 퇴행성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류마티스 관절염 모두 일정 효과가 있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효과는 확실하게 확정짓지 못한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효과가 혼합되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만은 확정을 짓지 못한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보스웰리아는 퇴행성 관절염에는 일단 일정한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진통 소염제만 복용해도 통증이 조절되는 경도의 가벼운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일정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발성으로 여러 관절 부위로 염증이 나타나는 중등도 이상의 중등도 경도는 유향 보스웰리아가 효과가 있었는데 다발성으로 여러 관절 부위로 염증이 나타나는 중등도 이상의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또 류마티스 인자나 류마티스 관련 항체가 너무 높은 분들도 보스웰리아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관절 통증이나 염증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로 해결이 안 되는 중등도 이상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계시죠?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를 사용해야만 염증이 조절되는 류마티스 관절염 중등도 이상 상태에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참고로요, 보스웰리아는 그 무작위 대조 시험 연구에서 염증성 장질환에도 효과가 있었다는 게 밝혀진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질환에, 염증성 장질환에도 보스웰리아가 효과가 있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작용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이 보스웰리아는 과하게 드시면 안 돼요. 이 용량은 정해진 규격 용량에 따라서, 규정 용량에 따라서 드셔야 되는데, 이거를 용량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아주 소량씩 드시면서 몸의 반응을 살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소량. 간이나 위장, 피부발진, 메스꺼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보스웰리아는 과도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아주 소량씩 조금씩 드시면서 증상 변화를 살피셔야 합니다. 이상 보스웰리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